뭐 보통 이제 역대 대선을 치르고 나면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증시가 좀 상방을 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돼서 허니문 랠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증시 또 지금의 또 대선은 시기도 그렇고요. 또 주변 대외 여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낙관보다는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 이 이슈는 먼저 좀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창희 대표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뭐, 항상 이제 대선이라는 것은 전체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변화가 될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당이 되든, 혹은 그 연속해서 정부를 이어가든 아니든 뭐 바뀌든 어떤 새로운 것의 변화가 가장 큰게 대선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좀 빠르게 반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책이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어느 쪽에 수혜가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또그 산업이 또 성장하거나 또 후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세, 폭등세를 보여줘서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올라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을 100세 이상 평균 수명을 100세로 만들겠다는 걸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건설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뭐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다 기타 작은 산업 부분들 보신다라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제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효과가 발휘되는데 아무리 빨라야 반년에서 한 1년은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로 올라오지만 또 그에 맞춰서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연속성을 과거에 띄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가긴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모든 게그 국내 변수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은 연속성이 조금은 짧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듯이 지금의 어떤 그 증시의 뭐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실효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특히 공약에 있어서 실효성. 아무래도 새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조직 구성하고 인선하는 데 있어서 또 잡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안착하는 데한 1년 정도 잡는다고 치면 그 공약의 실효성은 좀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섹터 안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네. 말씀.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래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 있다고 보는 쪽이 우리 투심에서는 원전인지 건설주인지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뜨겁습니다. 네. 뭐 오늘 좀 이제 관련해서 좀 본다라면 에너지 관련된 쪽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원전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어저께 유가가 그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준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저께 같은 변동성을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안도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확실성 증대로 가는지 여부는 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어쨌든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돼서 인플레 우려감들 또 유가가 계속 올해 꼭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달러 이상 간다라고 했었던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전망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것이 뭐 150달러네, 뭐 200달러네. 솔직히 처음에 150달러 얘기 나왔을 때 말도 안 돼. 콧방귀 꼈다가 뭐 엊그저께만 해도 130달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원전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이 에너지 규제를 했지, 러시아 에너지 규제를 했지만 또 우라늄 규제를 뺐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결국엔 소비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시장이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좋지 못하면은 체감 경기라든지 이런 건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특히 대선이든 뭐든 이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큰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소비주와 연관성을 좀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민들의 체감을 바로 하는 쪽은 내수 경기를 살려서 어떤 지금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느낌 나는 그럼 소비주에 아무래도 좀 힘을 더 쏟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저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원전도 얘기했고 뭐 에너지 쪽 얘기했지만 뭐 실제로 지금 오늘 증시 상황을 보면 그동안 에너지주들 좀 급등한 면이 있을 때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차익 실현 면부터 나오면서 소비주 쪽을 아무래도 좀 더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쪽은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 유가가 아무리 130달러 갔다고 해도 정유주들의 주가 흐름 보시면 신고가가 아니라 그냥 제한된 상승. 그리고 나서 뭐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었고요. 물론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수익성에서 증가할 수 있을지 보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전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건 것은 꼭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쨌든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려면 또 원전만큼의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틸리티 업종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또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적인 부분은 충분히 정부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내일 당장 어떤 정책 변화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선거 이후에 방역이 좀 더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됐지 더 강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만 이제 완화가 된다라면 지금 그냥 2주 딱 오늘로 2주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뭐 2주째가 되는 날인데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내성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좀 협상 관련해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럼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시장은 조금 단계 안전 랠리를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같이 움직이는 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권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정책 관련된 종목권들이 많이 오르곤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 뭐 약간 리오프닝 관련돼서 소비, 유통, 여행 뭐 이런 섹터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또 소비 관련해서 삶이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신규 확진자 뭐 34만, 32만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대선 그 휴장을 했던 그 바로 전날에 개인적으로 식당을 갔었는데 그 강남 쪽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느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골목과 그 뭐 상가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진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뭐 그렇게 또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좀 반영이 됐는지 오늘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행, 항공, 뭐 면세 전반적인 어떤 소비주 쪽 리오프닝 쪽이 강세도 같이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 좀 살펴 주시죠. 네, 일단 뭐 대표적인 게 뭐 여행하면 또 호텔이나 레이저 이런 쪽이 또 강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따뜻해지겠죠. 그러면은 야외 활동이 많아질 거고 또 여행을 또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빠르면 전 6, 7월만 가더라도 해외여행이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호텔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면세점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도 높은 호텔 신라 같은 기업들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강원랜드, GK 약간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호텔신라 역시 마찬가지로 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전혀 빠진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가의 급등 때문에 항공주들이 조금 이제 좀 울상이었거든요. 실적이 항공료를 제일 비싼 항공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많은 항공사들이 약간 이제 유류 할증료라든지 이런 걸 또 많이 전가를 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유가라는 게 단기적인 지정한 리스크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들은 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여행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저가 항공사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처럼 대형 항공사들도 상승을 보여주는 것들이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여행이라든지 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소비하면은 억눌린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명품, 뭐 고가 제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 외출이라는 것이죠. 외출이라는 건 작은 소비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편의점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오늘 편의점 업체 비제브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3%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아까 뭐 호텔신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정정을 하면 BJF 리테일은 지금 현재 그 0.29% 약보합세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소비주 섹터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덜 올라왔거나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을 본다라면 약간 극장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오늘 뭐 CJ, CGV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전 J콘텐츠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J콘텐츠 같은 경우는 CJ, CGV랑 다르게 제작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J, CGV는 CJ 계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뭐 CJ E&M이든 콘텐츠 제작하는 쪽이 따로가 있고 네. 또 유통 그리고 뭐 배급 이런 부분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J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작을 좀 같이 하고 제작 유통을 동시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최근에 한알령이 좀 해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 감들이 지금 뭐 중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안 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 불법으로 다 다운받아서 봤겠지만 하지만 공식적으로 방영을 하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뭐 DVD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다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제가 된다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양질의 드라마, 영화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좀 높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새로운 그 매출처를 좀 확보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라는 게 지금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 TV든 디즈니 플러스든 넷플릭스든 뭐 HBO 서비스든 해외 기업은 그렇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왓챠든 웨이브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겠지만 뭐 그 안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냐가 여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매출 증가, 수익성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입니다. J콘텐츠가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보신다면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관련해서의 매출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영화 관련해서의 적자가 상당히 컸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화 관련해서 어떤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실적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현재가 오늘 뭐 그렇게 뭐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뭐 6만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했던 뭐 BGF 리틸도 그렇고요. 오늘 가장 주목한 종목 J콘텐츠도 그렇고 지금 기관의 매수 또한 연일 조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선일이고 함께하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